안녕. How you doing?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즐거운 추석입니다. 혹시나 아직 가족들 보러 안 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해피 추석. 하이. 뭐 하고 계시나요? What are you doing now? 다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짧게 짧은 라이브. 안녕. 하이. 오, from Germany. 요즘 약간 자기계발의 시간, 자기계발? 맞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냥 일어나서 TV 좀 보다가 잠깐 친구 와서 저녁 같이 먹고 별로 오늘 뭐 딱히? Hello, Hong Kong. 하이 말레이시아. 네, 저 저녁 먹었어요. 저 뭐야 버거 먹었어요. 버거. 하이 필리핀스. 하이 브라질. 하이 케냐. 오 다양하다. 와. 하이 타일랜드. 하이 싱가포르. 하이 인도네시아. 오 하이. 오 시카고. 하이. Hi. 아무튼 자. 아, 최애버거 치즈버거냐고요? 맞아요. 좀 바뀐 것 같아 치즈버거로. 치즈버거 요즘 치즈버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아니었는데 한동안은 또 치킨버거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치즈버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Good morning, USA. Hi, Korea. 오늘 저 집에만 있었는데 날씨가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약간 먹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노을이 진짜 너무 예뻤어. 노을 봤어요? 오늘 노을 저도 잠깐 집에 살짝 보여가지고 봤는데 오늘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잘 보이나? 잘안 보이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 재밌는 일 있었던 사람. 재밌는 일. 근데 오늘 약간
다들 가족들이랑 있거나 해서 라이브 많이 뭐지? 안 들어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재밌는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궁금하니까. Hi, Cambodia. 햄버거 집에서 먹었는데. 저도 오늘 재밌는 일 딱히 없었어요. 전부 치는 것도 재밌는 일로 쳐준다면 있다고. 아니, 본인이 전인을 붙였을 때 재밌었으면 재밌는 일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전 되게 완전 소수 정예로 할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 것 같다고. 원래 명절에는 살이 쪄야죠. 명절 끝나고 빼면 되지. 맛있는 거는 일단 먹고. 그러지 않아? 그래요. 내일도 많이 먹고, 모레도 많이 먹고. 많이 많이 먹어요, 알았죠? Hi, Japan. 7시간 동안 전을 붙였다고요? 그것 좀 힘드네. 아이, 그 되게 고생했네. 되게 고생했어요. 저는 친구가 그래도 떡 갖다 줬어가지고, 어제 같이 떡 조금 먹었는데. 오, 사실 이 방송 보기 10초 전에 보라가 트림을 가위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해, 최고. 최고. 저 피부요? 저는 피부 관리 그냥 잘 씻고 잘 발라요. 근데 저도 막 트러블 나고 막 그래요. 오늘은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라이브 코피어싱이요? 저 이거 한지 1년 됐더라고요. 저 눈썹 여기 있잖아요. 눈썹 여기, 이거 눈썹인데? 눈썹. 아, 나 머리 이 색깔. 이 머리 색깔 약간,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약간 지겨워지고 있어. 다른 색을 할지, 다른 머리를 할지 약간 고민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으면 좀더 이러고 있어야겠다. 근데 이제 좀 상하기도 해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해.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 잠깐 인사하러 들어온 거야. 잠깐 인사하러 진짜 just say hello. 그래서
이제 나가고 티 올려요. 다들 또 즐거운 추석 보내고요. 알았죠? 나 너무 빨리 나가는 건 맞아. 근데, 아니, 다들,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이제, 원래 딱, 지금 시간이 밥 먹고, 과일 먹고, 그러고 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좀, 가족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소화를 시키는 딱그 타이밍, 시간 아닌가? 그쵸? 그니까, 오늘 추석, 잘 즐기고, 아, 집에 못간 사람들끼리 만날까?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럼 재밌겠다. 그죠? 누워있을, 아, 이제 가족들에게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누워있는 시간인 건가? 아무튼, 여러분. 네.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아, 집에 밀린 건 아니고, 또 들어오면 되지. 또 올게요. 알았죠? 아니, 지금 봐봐. 다 이제 각자의 시간을 보내려고 다 나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제 이 소수정예 분들과 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원래 길게 할 생각이 있진 않았어. 그니까, 또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그치. 아, 시청자 수를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원래 나의 계획과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하고 있어요. 화이팅, 힘내요. 와, 오늘도 일하시는 엄청 대단하신 분이다. 아무튼, 자, 즐겁게 보내고, 또, 만나요. 맞죠? 바이. 좋은 하루 보내고,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또 보내고, 알았죠? 바이.